이상 엄청 많은 뷰를 찍는다고 하는데 한복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 처음이에요. 일본 가서 기모노 입기. 안녕하세요. 한국인 유정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랑 경영학과 같이 전공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학생, 지금 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문화적으로 보면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비교를 하면은 완전 한국 분위기도 있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깔끔한 느낌. 한복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그 한국의 선이 잘 살아있고 그리고 그 단아함이 예뻐서 저는 평소에도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친구들이랑 빌려 입고 고궁도 놀러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처음이에요. 몇 번 받는 것 같은데 관광객? 놀러 왔던 사람들을 받는 것 같은데 많이 안 받던 것 같아요. 저도 한복을 잘 모르는데 아마 한복 종류 두 가지 아닌가요? 대량 한복이랑 지금 제가 입은 전통 한복?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모노 처음 봤을 때는 뭔가 한복보다는 훨씬 화려하고 색상도 훨씬 다양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희는 꽃무늬가 있어도 이렇게 프린팅된 느낌은 아닌데 저희는 약간 자수로 박는 느낌인데 이건 약간 프린팅돼 있어서 훨씬 화려하고 다채롭다고 생각했어요.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일본 가서 기모노 입기. 그 머리 장식이나 이런 것도 진짜 화려하고 꽉 묶어서 복잡하고 혼자서 절대 못하는 거라서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머리 할 때도 되게 네 맞아요 화려하게 네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빌리러 가면 그 빌려주는 곳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같이 만져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받으면 이렇게 완성되는 느낌. 아 네 맞아요 너무 불편해요. 지금은 괜찮은데 원래는 그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압박해가지고 땀이 안 나오는 점도 숨 쉬기도 너무 힘든 점도 하니까 여자들은 원래 입기는 좀 그렇다고 해요. 가끔 네, 할 경우 있어요. 효도라는 오사카에 가까운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기모노 입고 신사를 찾아다니거나 데이트 할 경우도 있고 여자끼리 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 기모노 축제 있다던데 기모노 입고 다니는 아, 네 있어요 있어요. 그거 아닌가? 아 히나마츠리 아, 네네 그런 그때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일본에서 20살 되면은 약간 축제가 있어요. 그때 보통 여자들이 다 기모노 입고 막 동네 친구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재밌겠다. 그리고 선인식 때 입는 거는 구리서대라고 하는데 조금 더 그 나이가 20대다 보니까 조금 더 화려하거나 유엔 타는 그 디자인 있거나 그런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옷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지가 만약 기모노를 입었다면 제 생각에는 칸나분이랑 비슷한 느낌이 났을 것 같고 칸나분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한복을 입었다면 수지처럼 조금 더 단아한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거 하시모토 칸나 입으면 어떻게 될까? 저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밑대 부분이
불편해 보여요. 한복이요? 네, 여기 잘 모르겠지만 저 제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아, 저는 한복을 실제로 많이 입어봤고 지금도 입고 있는데 사실 한복은 진짜 편하거든요. 편해요? 네. 되게 일단 다리나 이런 거를 뭐 원하는 만큼 벌릴 수 있고 하니까 보폭의 그 조절이 편해가지고 사실 버스 타거나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살짝 들고 끌리지만 않게 들고 타면 돼서 전 한복이 편한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기모노 같은 경우에는 보폭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 한복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어, 못 봤어. 너무 예쁘다. 네. 아, 이거 한복인가 아닌가? 약간 계량 안무? 뭔가 전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블랙핑크가 평소에 어떤 가수인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랙핑크 특유의 개성도 살리고 그 한복 전통의 미도 잘 살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블랙핑크 이런 뮤직비디오가 한 100만 뷰, 막 1000만 뷰 이렇게 이상 엄청 많은 뷰를 찍는다고 하는데 한복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예쁘고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역시 한국 사람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나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어떤 가수는 막 기모노 입고 막 영상 찍거나 했던 것 같아요. 한복인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한복의 좋은 점? 네, 그 이쁜 거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아니, 처음에 들어가지고 커피작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맞아, 뭔가 딱 비슷하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저고리 같은 라인이나 이런 라인이 조금 닮아있어서 그런 말이 있지 않나. 근데 제가 보기에도 완전히 두 개가 달라 보여서 저도요. 커피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언니, 저 이거 처음 입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편해요. 아까는 그 한복이 더 불편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불편해 보여요. 네, 입어보니까 너무 가볍고 되게 편하고 그 색깔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훨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원단 자체가 바람이 뭔가 더 잘 통해가지고 한복보다 지금 더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부분도 네, 불편함이 없어서 아, 괜찮으세요? 조금 걸을 때만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은 일단 키모노보다 입을 때부터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약간 키모노는 너무 불편하는데 제가 입은 이거 한복은 좀 더 편하고 근데 단점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키모노의 장점은 한복도 예쁘지만 키모노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복이 예쁨과 키모노의 예쁨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화려한 프린팅이 키모노의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여자 몸의 선을 잘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키모노가 조금 한복이랑 다르게 더 예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점은 뭔가 한복은 사실 이렇게 고궁 같은 데 놀러 가면 대중교통을 한복 입고 타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보폭이 자동으로 좀 더 넓어지게 되는데 뭔가 키모노를 입었을 때는 이 보폭이 걷는 보폭을 조금 신경 쓰면서 걸어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한복이랑 키모노를 바꿔 입어봤는데요. 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